자. 저 내일은 저 복도에 있는 부착물, 부속물 청소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 내가 매주 하는 얘기지만은 여자 장실, 그 다음에 비상계단에서 수다들 좀 떨지 말아주세요. 에? 그리고 자기가 맡은 부력 좀 꼭 좀 지켜주시고요, 제발. 아, 진짜 더운데 잔소리 되게. 아, 자, 조용들 하시고. 저 퇴근 후에 그 회사 앞에 있는 한식집에서 기획실장님께서 회식을 시켜주시겠답니다. 웬일이야? 웬일이라니? 오래간만에 우리 목에 때 좀 베끼자고. 샥 베껴 그냥. 젖었네 그냥. 네. 저 그러니까는 저 옷들 빨리 갈아입으시고 지금부터 정확히 30분 후에 한식집으로 다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네. 회사. 준비들 하세요. 야야야. 찬바람이 쌩쌩 부는 기획실장님이 웬일이라니? 그러게. 회식을 다 시켜주고 이게 웬일이야? 아니, 그러게 별일이네. 그치? 벌써 퇴근하려고? 어.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. 약속? 아니, 퇴근 안 해?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빠서 일이 좀 밀렸어. 네, 너무 무리하지 마. 아, 참, 홍 대리 내일부터 휴가라고 했지? 응. 휴가 잘 보내. 네, 고마워. 수고해, 그럼. 홍 대리. 응. 국화 씨한테 무슨 말 들은 거 없어? 무슨 말? 어? 아니 그냥 요즘 국화 씨 얼굴이 안 돼 보여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말이야. 깜짝이야. 아, 뭐 하는 겁니까 지금? 내일부터 휴가라면서요. 홍경 씨 얼굴 못 볼 생각하니까 속상해서 그렇죠. 아니 내 휴가가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고작 일주일인데 아 지금 이러는 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홍경 씨 얼굴 못 보는 하루는 나한테 1년보다도 더 길게 느껴지니까 그렇죠. 아 그만해요.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정도는 같이 해줄 수 있죠? 기획실장님께서 쏘시는 거니까 마음껏 잡수고. 근데 아줌마 비상계단에서 수다 떨지 말고 오늘 마음껏 해서 다 떠들었네. 어? 뒤에 많이 떠들었다고 해서 2차 됐어 2차. 아이고 시청자 오시네. 아이고. 편하게 앉으세요. 네. 자 앉읍시다. 자 오늘 체면 자르지 마시고 많이 잤어요. 네. 아시시방 많이 드셔. 알았어. 자 더운 날씨에 청소들 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.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껏 드시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박수. 청소하는 사람들 신경 써주는 거는 우리 실장님밖에 안 계시다니까. 요즘 애들 말로 짱이요. 짱! 잘 먹겠습니다.
자, 깨끗하고 청결함을 위하여 건배! 제장 한잔 받으시죠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자, 아저씨. 아유, 오늘 편집으로 먹어야 돼. 나 실장님과 너무 맛있다. 아니, 많이 먹어, 아니야? 아줌마. 아유, 원래. 장, 그나저나 어제 면접 보러 간 건 어떻게 됐어? 무슨 면접? 니 수장 회사 옮긴다고 했잖아. 그거? 아이고. 아유, 어저께 면접 봤으니까, 그건 연락 오겠지. 저 화장실 지금 다녀오겠습니다. 그려. 그려. 맛있다. 어디죠? 또 남들 말 안 하시고? 그냥 웬만하면 옮긴다고. 회사를 옮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? 그게 무슨 말이야? 왜 갑자기 회사를 옮기는 거냐고? 실장하고 관계 없는 일입니다. 야, 촌순이. 그게 왜 나랑 관계가 없어, 왜?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.